이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인데 누군지 잘 아시겠죠? 스티븐 보이드죠? 아, 보통 그 액션이나 악당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스티븐 보이드. 그런데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그 옛날에 방송사 피카디리 같은 데서 극장 간판쟁이로 있던 제가요. 지금 이 친구 스티븐 보이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무슨 영화에 나왔던 건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티븐 보이드가 이 로마 장교 모자를 딱 철모로 썼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이제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고 제 친구가 사진 두 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이 사진하고 스티븐 보이드 사진하고 또 하나는 소피아 로렌. 그러니까 이 영화에 소피아 로렌과 스티븐 보이드가 같이 나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제목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걱정됩니다. 체면 안 씁니다. 극장 오야지였던 사람이 그런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좀 그러네요. 있고 여기는 이제 상당히 진한데 털 새까만 털로 돼 있는 이렇네요. 여기도 초상화식으로 촥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싶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스티븐 보이드. 그리고 또 소피아 로렌을 또 같이 그려달래요. 또 같이 그려달랍니다. 한쪽에 한 곳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근데 또 소피아 로렌을 또 그려야 돼요. 이런 참. 여기다 놓고요. 소피아 로렌도 그려봅니다. 아휴, 아이고, 안경도 또안 썼네. 아이 참, 지금 작업 끝내고 들어왔더니 아리까리합니다. 자, 소피아 로렌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많이 나는데 이 영화는 무슨 영화인지는 또 아직 기억 안 나요. 또 이러다가 또 기억이 갑자기 탁 나는 수도 있는데 소피아 로렌은 얘기할 때꼭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화 배우가 누구냐 했더니 소피아 로렌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피아 로렌이.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코를 갖고 있는 배우는 소피아 로렌이래요. 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소피아 로렌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소피아 로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피아 로렌이 참 조각 같은 미인이시긴 한데 가장 아름답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그 소피아 로렌이 글쎄요. 저 조각형의 아름다운 미인이긴 한데 가장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냥 조각 같다는 거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화 배우 중에서도 그 가장 아름다운 눈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예쁘다 그래야 되나?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소피아 로렌은 아닌 것 같아요. 소피아 로렌은 매력적은 아니에요. 조각 같은 미인이실 뿐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 샤리 마크레인이라는 영화배우가 하나 있죠. 그 영화배우는 눈도 조금 짝짝입니다. 눈도 조금 짝짝이고 입도 약간 비틀어진 듯하고 그런데도 애교스럽기는 참 가장 애교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순전히 억지 같은 제 생각입니다. 아, 여기 귀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
털로 글쎄요 이 장면을 보면 어느 영화에서 나온 건지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 생각이 잘안 나요. 하기야 뭐 어떨 땐내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한다면 참 그렇죠. 내가 이 영화배우 이름은 어느 정도 알아요. 아는데 이 영화배우가 어디에 출연한 그 영화 제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내일쯤이나 또 기억날 수 있습니다. 자, 소피아 로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눈과 가장 아름다운 코와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기는 글쎄요. 조각적인 미인이지 매력 있는 얼굴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피아 로렌과 그리고 또이 친구도 하필은 또이 소피아 로렌을 그려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샤리 마크레인을 그려달라고 그랬으면 예쁘게 매력 있게 그리기 자체인데 소피아 로렌은 조각이에요. 조각처럼 생긴. 자, 아무튼 이 친구가 좋아하면 좋겠는데 지금 포항 쪽에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코털입니다. 코털 박사. 코털 박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킬 박사라고도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또그 소크라테스. 근데 저는 소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예. 그 친구가 들이 두 사람이 지금 각자 이렇게 그려달라고도 했어요. 이게 뭐 산타크로스 모자도 아니고 뒤켜는 이제 이렇게 붉은색이 아닙니다. 검정색 옷입니다. 검정색 옷이 아니라 모자이죠. 털이 싹 달려 있고. 글쎄요, 이거 어떤 영화의 장면인지 아시는 분은 좀 답글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소피아 로렌, 그리고, 사인은 안 넣겠어요. 그 친구들더라도 자기네들이나 알아서 넣으라 그럴 거예요. 스티븐 보이드는 이제 배너에서도 나왔었죠. 상대역으로. 그리고 여기는, 친구들. 좀 이거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된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든다고 얘기해. 우리 코털 박사, 지킬 박사, 소크리테스. 새해 잘 지내길 바랍니다. 친구, 오랜만에 좀 얼굴 좀 봅시다.